경상남도 이어 울산시마저 불경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며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을 제외한 두 개 시도가 사실상 발을 빼면서 불경특별연합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살리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불경특별연합에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연구원을 통해 특별연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통한 일일 생활권 구축으로 문화, 관광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도시인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중단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불경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실익이 없다며 불경특별연합의 추진을 중단하고 대신 행정통합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울산마저 외면하면서 불경특별연합은 내년 1월 공식 사무 개시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부산시도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 다급해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자치분권실장 주재로 3개 시도 실국장과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국무총리실과 지역정치권에서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경특별연합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었던 불경특별연합, 불경 메가시티가 정치 셈법과 지역의 주도권 싸움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800만 불경 시도민과 시민사회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전문가들은 3개 시도 단체장과 장관급 이상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빨리 함께 만나야 그나마 불경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